안녕하세요. 나무네시입니다. 오늘 통신포트가 도착이 됐는데 CP2112 통신포트 이두 개가 도착이 돼서 오늘부터 수리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명이 그간 그 수리를 해달라고 택배로 보내오셨는데 통신포트가 없어서 그간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착이 돼서 이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EV2400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매빅 프로는 EV2300이 있어야 수리를 할것 같아 가지고 매빅 프로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가 도착된 순서대로 이것을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래 기다리신 분인데 이분 배터리부터 한번 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빅2네요. 매빅2인데 두 개를 보내 오셨습니다. 요 배터리부터 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용을 얼마 안 했는데 장기간 그 사용을 안해 가지고 전원이 안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일단 통신 포트로 한번 연결을 해 가지고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통신 포트를 망가뜨린 이유가 제가 좀 쉽게 하려고 요거는 요쪽에 꽂고 요 두 개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요걸 안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게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게 쇼트가 되는 바람에 요게 나갔습니다. 이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럼 요걸 연결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요걸 통신포트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요것을 PC에다 꽂으면 되겠습니다. PC로 들어갔습니다. 통신포트를 연결을 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가 뜨는 거네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한번 전혀 동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압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요 플러스에다가 전원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요래 해가지고 전원을 얼마를 공급해 주느냐? 14.8V 이상을 여기다가 한번 공급을 해줘 보겠습니다. 15V를 공급을 해주고 다시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이건 일단은 16V 한번 올려볼까요? 16V. 16V 정도 올려놓고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전혀 동작이 안 되네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분해를 해서 내부 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것도 이것도 동작이 안 되는데 메이비 2로 해야 되는데
다음에 정기 공급을 해주고, 아, 이건 살았습니다. 요거는 살았습니다. 오케이. 됐고, 됐고, 됐습니다. 이것 됐는데, 아, 전압을 한번 보자. 아이고야, 전압이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요게 3볼트 이하로 떨어지면은, 살렸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를 되게 사용할지는 모르겠네요. 불이 돌았습니다. 지금 불이 돌았고, 이건 충전을 시켜놔 보겠는데, 1.6볼트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 배터리 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카운터는 두 번밖에 이거 충전을 안한것 같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두 번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셀을 교환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자니 너무나 억울할 거 아닙니까? 두 번밖에 날리지를 않고 처박아 놨다가 이게 동작이 안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이 저한테 이거를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셀을 이걸 교환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이분 생각을 할 때에는 여기 보면 두 번밖에 날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두 번밖에 날리지 않은 걸 갖다가 다시 셀을 교환을 하고자 하라고 한다면은 과연 저부터도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최대한으로 충전을 시키고, 앞으로는 이럴 생각입니다. 지금 그 충방전 테스터기가 지금 알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걸로 완전 그네 개의 셀 편차를 0.000까지 서로 맞춰가지고 요거를 한 2, 3일 정도 놔둔 상태에서 그 다음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걸로 테스트를 했을 때이 셀이 얼마나 견뎌내 있는지 냈는지 그걸 봐가지고 3일이 지난 후에도 이 배터리 전압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사용하시는 걸 권하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났는데 편차가 너무 많다라고 할 때는 그냥 보내드리되 이 배터리는 사용을 할때 조심을 해서 안전에 조심을 해서 비행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살렸으니까, 아참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되겠네요. 낙이 풀렸고 충방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장에서 했던 대로 됐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살았습니다. 일단은 요거 빼고 이제,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게 자꾸 망가뜨렸어서. 됐습니다. 아, 요거 빨리 충전시켜가지고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렸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거는 좀 다행히 이렇게 살렸으니까 요거를 오늘 만 충전을 시킨 다음에 내부 셀 배터리 전압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배터리 셀이 얼마나 다운됐는지를 보고 그러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좀더 안전성 있게 이거를 관리를 하려면은 이걸 개봉을 해가지고 전압 밸런스를 갖다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보내드리면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새 배터리를 분해하는 것도 이분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요걸 분해를 해서 각 셀마다 셀 편차를 완전히 줄이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해서 보내드리면은 안전성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봉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해가지고 이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 것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 연결을 하고 16볼트 공급을 하고 통신 포트 연결을 한 다음에 컴퓨터로 들어와 가지고 이건 분해를 해 가지고 셀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해를 한 다음에 각셀 전압도 한번 보고 얼마나 차이가 나서 안 되는지 왜 외부에서 전원 공급을 했는데도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분해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빅2 배터리를 해체를 할 때에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위 뚜껑 여는 것은 잘 하면 별 어려운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걸 띄려고 그러면은 이 안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잘못 뜯으면은 이 셀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 앞에 있는 셀이. 그래서 특히 매빅2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드라이버로 요 볼트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열을 가해 가지고 완전 분해를 했습니다. 매빅2는 이 부분이 너무나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분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2볼트, 아이고야. 1.28. 2.4. 1.3. 2.7. 전압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살려도 살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각 셀에다가 셀별로 충전을 시켜 가지고 일단 전압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시작하니까 복잡하네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셀에다가 4볼트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지금 3.2볼트를 가리키고 있고 암페어는 3암페어로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4개의 셀을 갖다가 전부 충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통신 포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이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했고, 컴퓨터로 들어가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래 됐고, 어이구, 살았습니다. 살았고, 영상이 없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볼까요? 됐고, 그 다음 전압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됐고, 락이 풀렸고, 그 다음에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도 공장에서 만드는 대로 다 되어있고,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 이상이 없지요. 충방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락이 풀렸고, 다시 한번 이거는 세 번 날렸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첫 번째 배터리는 두 번 날리고서는 그대로 놔뒀고, 이거는 세 번 날리고 세 번째 충전을 하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소리인데, 전압이 1.6V까지 떨어졌었습니다. 1.6V까지 떨어진 것을 이제 컴퓨터는 관두고, 이제 됐으니까 컴퓨터는 끄겠습니다. 통신 포트도 빼고, 다 됐으니까 이렇게 이게 왔습니다. 이게 왔는데, 그래서 처음 배터리는 한 2.6V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원을 공급을 하면서 통신 포트에 연결해 가지고 락을 풀 수가 있었는데, 이 배터리는 1.6V, 어떤 건 1.35까지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전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서는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체를 해서 이렇게 살렸습니다. 지금 이거 살렸으니까 충전을 하면 되는데, 이왕에 여기 뜯은 거, 요 각셀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빼서 BMS 해릅니다. 이 BMS를 빼가지고 각셀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3.69, 3.64, 3.68, 3.7이니까 밸런스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정확하게 잡아놓으면은 앞전에 수리했던 것보다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살아났다라고 한다면은 오래도록 아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여기 좀 아주 약한 테스트학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소수점도 3.7이요. 소수점이 두 자리밖에 없고, 그래서 또 요번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조금 비싼 걸로 구입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거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이건 두 자리인데 소수점 세 자리까지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테스트하기가 지금 알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도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이게 있으면 한 6월 10일 정도 되는데, 아쉽지만 뭐 이거로 그냥 밸런스 잡아가지고 조립을 해서 끝을 낼 것이고, 만약에 그게 도착이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좀더더 세밀하게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조립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전압을 맞춰서, 이거 그대로 그냥 전압 안 맞추고 보내드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훨씬 짧아질 수가 있고 배터리도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망가진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배터리 하나가 빨리 소비가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 밸런스 셀을 맞춰서 집어넣으면은 오랫도록 사용할 수가 있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도 제 생각엔 그래요. 기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도 요런 기술적인 것을 안다면은 늘 뜯어가지고 전압 차가 있을 때는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넣어서 사용을 하면은 좀더 배터리를 오래 이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조립을 하고 지금이 9시 55분이 됐네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요거 잡은 다음에 완충전을 해서 내일 요거를, 내가 지금 매빅 2 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기체에다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배터리가 효율성을 내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거 그냥 조립하는 거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그 비행을 한그 비행 기록을 가지고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